안녕하십니까. 정진아입니다. 정진아 테니스 레슨이 이제 유튜브에 올린 지 7년 만에 오늘 70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뭐 1년에 한 100회 이상의 레슨 영상을 올리는 것이 됐는데요.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 700회를 맞이했습니다. 700회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제 800회, 900회, 1000회.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알찬 내용으로서 테니스 레슨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 저는 700회 테니스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테니스에서는 스텝이 굉장히 중요하죠. 테니스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오래 접근해서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친다든지 발리를 한다든지 스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라인과 베이스 라인 중간에 짧은 볼이 떨어졌을 어프로치 샷을 할때 여러분들이 하는 스텝, 호핑 스텝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텝은 공을 이동시키면서 스트로크를 강하게 한 다음에 네트에 접근해서 발리하도록, 좋은 위치에서 발리하도록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스텝이 호핑 스텝입니다. 보면은 공 뜨죠? 공이. 발리하는. 이제 테니스는 발로 하는 운동이거든요. 지금 선수가 보여주는 동작을 보시면은 베이스라인과 서비스라인 중간 지점에서 포핸드 어프로치 샷을 하는데 볼을 치는 순간에 이렇게 호핑하는 호핑 스텝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볼의 체중 이동시키면서 볼의 힘을 그대로 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탄력에 의해 가지고 그 동작에 의해 가지고 네트 앞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접근하고 좋은 위치 선정해서 발리를 할수 있는 그런 동작을 지금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볼을 높게 쳐놓고 짧게 오는 장면, 지금 하는 동작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공이 짧아지면은 허핑 하는데, 허핑. 이런 식으로. 이런 동작. 여러분들 호핑 스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호핑 스텝을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프로치 샷에서 좀더 공격적으로 상대방에게 어프로치를 한 후에 네트에 접근해서 좋은 자리에서 발리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트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고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